/사진 등호 KPS ETV 살림남 2분 방송화명 캡처 살림하는 남자 2분에서 김승현의 어머니가 21년 만에 친정집을 찾았다. 9일 오후 방송된 KPS ETV 살림하는 남자 2분에서 김승현, 최민원, 김성수 가족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승현의 어머니는 21년 만에 친정집 한 평을 찾았다. 김승현은 어머니의 동네 기억나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약간 기억나는 것 같아 라고 답했다.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진작 왔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제 왔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한숨이 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한평에 도착한 김승현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찾은 집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친정집의 작은 아버지는 김승현 가족을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작은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 울지 마라고 그를 달래줬다. 김승현의 어머니는 진작 찾아 뵀어야 하는데 라며 작은 아버지를 안았다. 이어 작은 아버지는 김승현의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안 했냐? 김서방이 잘해줘 라고 물었다. 김승현의 아버지는 묵묵부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는 여기는 작은 아버지도 있고 많이 살아. 이제부터라도 잘해줘 라고 일침했다. 한편 최민환과 유리는 위층 시어머니의 집으로 올라갔다. 최민환은 아버지의 야식을 먹자고 꼬셨고 결국 이들은 밤 11시에 회를 주문해 먹었다. 인터뷰에서 최민환의 어머니는 야식 먹는 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잦아지면 화가 나죠 라고 말했다. 최민환과 아버지는 회에다 소주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최민환의 아들 장인은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폭발해 내일부터 야식 시켜 먹지 마. 내일 아버지 출근도 해야 하고. 짱이 밤낮도 바뀌었어 라고 분노했다. 김성수의 딸 혜빈이는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김성수가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 혜빈이는 남자 영어 선생님을 보고는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김성수가 선생님의 과일을 가져다 주자 혜빈이는 부끄러워하며 저 괜찮아요. 선생님 다 드세요 라고 말했다. 혜빈이는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며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은 잘하는데 라며 혜빈이를 칭찬해줬다. 스튜디오에서 팽현숙은 김성수 씨한테 배울 때랑은 완전 딴판이네요 라고 말했다. 이어 혜빈이는 과외 선생님의 선생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없어 라고 답했다. 인터뷰에서 혜빈이는 선생님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놨다.